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중년 아이롱펌이에요. 자, 우리 중년 아이롱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부터 열펑킴 머만들이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중년 우리 언니들이 오셨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어디가 제일 고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어디예요? 네, 맞아요. 이 탑 부분이에요. 이쪽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 펌을 거는 거는 삼각김밥처럼 이렇게만 얼굴만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중년 언니들, 예쁜 언니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보여줘야 될 부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고객님의 첫 번째, 제가 아이롱펌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모발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피카의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제가 샴푸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모발은 염색 모발이에요. 그죠? 우리 백모 거의 가깝죠? 한 70%는 백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많이 이제 주저앉게 되죠. 네, 그게 우리 중년들의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쉽고 빠르게, 근데 가장 적합한 펌이, 저는 일반 펌도 있고 직펌도 있고 세팅 펌도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럭셔리하고 우아하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아이롱 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롱 펌으로 제가 오늘 또 멋있게 한번 깨끗하면서 깔끗하면서도 볼륨감 빵빵한 그런 디자인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본 결과, 제가 염색 모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발은 보통 모발이에요. 그래서 약간 데미지는 있겠죠. 근데 저는 피카의 P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 모발은 어떻게 할까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냥 바로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에다 P2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면 됩니다. 젖은 모발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중년 펌은 어떻게 하나 한번 봐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갈게요.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머리가 흰 머리인데 염색을 하다 보니까 손상모겠죠. 그러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다는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피카에 여기 보시면 P2 건강모로 제가 1차 연화를 했고요. 또 2차도 똑같이 저는 건강모용 P2를 또 사용할게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네, 이렇게 제가 믹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 저는 전처리 없이 그냥 쉽게 하거든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이 환원제들을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재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신선한 펌제가 다시 들어가요. 연화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저만 따라 하시면 돼요. 머만들만 따라 하시면 쉽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이렇게 해서요 5분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바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연화 쉽죠? 네. 자,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네, 이제 5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원장님들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한 부분만 잡아서, 네, 요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요렇게 꼬부라지죠? 그러면 연화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분을 더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5분 두세요 했지만 5분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5분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5분을 더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발에 따라서 틀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서요. 이렇게 잘 서요.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샴푸하고 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샴푸실에서요, 담수연화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지금 수분 조절을 했어요. 하고 가장 먼저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말씀대로 뿌리가 중년들은 파마가 제 아무리 걸려도 그거 원치 않아요. 그거보다는 여기에 볼륨을 강하게 주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또 추천하는 게 아이롱펌이에요. 그래서 자,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네, 더블로 뿌리 살리기. 늘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살아야 펌이 럭셔리하면서 굉장히 예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3mm로 네, 이렇게 수분을 한번 날리시고 45도 각도에서 뜸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딱 90도에서 한번 주고 이렇게 빼도 얘는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자, 이 판넬 그대로 드시고요. 16mm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네. 그럼 더블로 저희는 이중으로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살고 억지로 살려놓은 뿌리가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볼륨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한번 하시면 중독이 됩니다. 그죠, 고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제가 뿌리를 살렸잖아요. 하고 앞쪽에는 제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와인딩이 끝났어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제가, 와인딩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16mm로 아까 뿌리 살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수분 건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잡았던, 뿌리 잡았던 그 첫 니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6mm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손잡이를 돌려서 끝까지 와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끝뜸이 다 들여지면 지금부터는 얘를 펼쳐서 와인딩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내리셔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만큼 오면서 이렇게 땡글거리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예쁘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도 와인딩을 할 건데 이번에는 폴리를 분사를 해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이렇게 뿌리시고요.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이 끝이 경화가 돼요. 그런데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모발이 윤기도 많이 나고요. 탄력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폴리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자, 아까 우리 수분 이렇게 뿌리 살렸었죠? 이 상태에서 자, 쭉 이렇게 끝까지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우리가 첫 니치보다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원장님들 이렇게 잡으세요. 이 길이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가지고 비슷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와인딩 하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올라오죠? 네. 올라오죠? 원장님.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끝까지. 왜냐면 끝이 여기 아직도 돌아가잖아요. 네, 끝이 여기 있습니다. 자, 됐어요. 끝이 다 됐어요. 그럼 이 끝뜸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얘를 돌리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줘 보세요. 손잡이. 네. 그래서 이 끝까지 가시면, 네, 볼륨감이 조금 더 극대화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시고 자, 위로 올렸다가 내리셔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쉽죠? 네, 피카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전 여기까지만 제가 아까 뿌리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폴리 분사하시고요. 다시 16mm. 지금 백포인트 있는 데는 지금 제가 3개의 와인딩 들어간 거 같아요. 앞쪽에 3개 3개에서 지금 현재 9개 와인딩 됐어요. 줌마 스타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굉장히 쉬워요. 왜? 키포인트만 알면 돼요. 볼륨만 살면 돼요. 네. 요즘에 우리 중년 고객님들도 보면 빠글빠글하다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네, 럭셔리하게 이렇게 볼륨감 빵 이렇게 살아있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뭘까요? 펌의 종류에 펌의 종류는 많지만 저는 아이롱 펌으로 해야 그만큼의 극대화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러우면서 볼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그냥 뿌리 다운, 그냥 다운해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자, 저는 이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 얘를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식 있잖아요. 우리 벽돌 쌓기처럼 해볼게요. 그래서 자, 뒤에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전부 다 16mm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16mm로 자연스럽게 제가 뒤에는 이 부분부터는 네이프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뿌리를 살려놓으면 오히려 볼륨감이 죽어버려요. 오히려 이 부분에 정말 싫어하는 부분에 볼륨감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만 저희가 볼륨을 강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피카는 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아이롱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시는 것보다 그냥 두상에 생긴 그 두상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길게 잡으시고 와인딩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컬이 자연스러우면서 예쁘게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네, 또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요 밑에 이제 네이프 부분은 제가 볼륨 매직기로 했고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폴리를 뿌리고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빗은 곱게 빗질하시고요. 자, 그대로 16mm 가지고 뿌리를 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원자님들이 얼마든지 두상의 그 각도라 그럴까 두상의 모양대로 저희가 와인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중년 펌 머만들 따라 하시면 잘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 고객님들 멋쟁이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일반 펌이나 세팅 펌보다는 직펌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또 그 분위기에 어울려서 저희가 고객님을 연출해 준다면 가치가 있겠죠. 그죠? 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와우. 이제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네. 전체적인 와인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와인딩이 끝났어요. 이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또 멋진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인딩 어때요?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제가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조했던 네, 뿌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완전 건조하고 보겠습니다. 자, 와우. 많이 살았죠?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많이 살았죠? 네, 요렇게 많이 살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 제가 한번 또 체인지 할게요.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네, 볼륨도 많이 살아 있고요. 그죠? 보이시죠? 또 이 부분에 다운돼 있고 예, 자, 우리 중년들도요 이렇게 드라이한 느낌의 펌 좋아해요. 뽀글뽀글한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저희가 볼륨을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